여기는 끝났다 소리가 나. 기준님. 응? 울지 마라. 왜 울어. 아휴, 속상해. 원래는 그 앞전에 그 남자친구분,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 계셔서 법적으로 이혼을 안 하셨는데, 그래서 이쪽도 봐주시고 있고 저쪽도 봐주기 싫었는데, 본인이 살아온 세월을 보니까 힘들만은 해요. 근데 어쨌거나 이미 끝난 사이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. 저는 뭐 이 선택은 기준님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, 선택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이미 실용들 말씀에서는 이미 다 끝났다 그래요. 뭐 법적으로 정리만 안 했을 뿐이지 모든 게 다 끝났다. 그래서 기준님이 많이 힘드시겠어요. 마음적으로나 이 공허한 마음, 끝난 마음, 이 뭐 돌이킬 수도 없는 이 세상, 이런 속세들을 어떻게 힘들지. 궁합을 보고 결혼하셨어요? 봤는데 생일 지나고 하면은 좀 괜찮다고 했는데 뭐 안 좋은 말씀 하셨어요.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힘들어요. 뭐 궁합을 보셨더라도, 합의를 뭐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분 자체를 조금 변화시키기가 좀 태생의 그런 성격적인 부분이나 마음 상태라든지 이런 거 좀 고치기가 좀 힘드셨다. 그러려면 거진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좀 바르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, 대주님이. 그러니까 기준님도 속이 썩고 밖으로 도는 형국이죠. 왜냐, 내가 너무 힘드니까. 근데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해요. 방법이 없지. 오히려 내가 이제 후술 털고 내 삶 사는 게 기준님한테는 제일 좋아요. 같이 이렇게 법적으로라도 붙어 있으면 한이 돼. 살면서 이름 석자만 들어도 가슴이 턱턱 막히고 내 살아온 세월에 보상을 못 받는 기분, 오히려 더 구렁텅이로 가는 기분이잖아요, 지금. 충격으로 맨날 산다고요. 트라우마가 아니라 여기는 이름 석자에 여기 앞자만 들어도, 성씨만 들어도 충격으로 다가온다고요. 놀랄 노자. 놀랄 노자. 그래서 차라리 결혼을 이분이랑은 안 하셨던 게 훨씬 좋았죠. 힘내요. 좋은 얘기를 못 해줘서 미안해. 혹시 이혼하면 괜찮, 제 삶이 좀 괜찮을까요? 그러니까 이분을 떠나서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. 결혼을 하더라도 사는 건 본인 마음이에요. 본인 마음. 이분 마음을 생각하지만 본인이 행복해야 결혼 생활도 행복한 거고, 남자친구든 배우자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. 내가 행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누구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워낙에 크게 충격 먹은 게 있어가지고 기준님이 정신이 나가지 뭘. 넋이 나가고 계속 그 당시 때로 계속 돌아가잖아요, 지금. 그러니까 속절없이 세월은 가더라도 내가 충격받은 그 당시 때만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. 그 시간, 시공간이라고 하죠. 그 시공간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요. 내 죽겠는 거예요, 지금. 이대로 가다가는 기준님만 힘들어져요. 이 사람 알아줄 것 같아요? 하나도 못 알아주는데. 안중에도 없다 그러는데 이미.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잘 살길 바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대로 가다만 여기만 정신이 없어.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요. 병원 생활할 거냐고. 힘들어지지. 그리고 여기 이혼하셔도 충분히 잘 살아요. 그리고 여기는 기술 뭐 하나 배워놓으면 돈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.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기술을 안 배워도 잘 살 수 있다 그러는데. 왜 여기서 목매여 있어요? 왜? 저는 자신이 없어서. 자신이 왜 없어요? 이분이 잘 사는 게, 보는 게 자신이 없는 거지. 그래요? 안 그래요? 이분 잘 사는 게 본인이 더 힘들어.
헤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. 기진님 힘내요. 어? 저희 이사 계획이 있는데요. 네. 어디 지금 사셔요? 지금 분당에 있는데. 네. 그 돈이 없어서. 네. 시댁에서 좀 보태줘야 저희가 나갈 수 있는데 시댁에서 돈을 좀 보태주실까 어떨까요? 같이? 같이 일단 네.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힘들 건데 같이 살아도 같이 있는 형국이 아닌데 집에? 얘기를 하면 들어는 주는데 쉽지가 않아요. 두 분 사이가 지금 그래서 차라리 본인이 일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빠르죠. 이사는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될까요? 서로요? 네. 이혼을 안 하신다 하시면? 네, 그렇죠. 그게 더 편하죠. 근데 여기는 또 없으면 또 전전긍긍 기주 대주 때문에 안 편해. 마음이 또 떨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. 너무 힘들잖아. 나중에 기주님 정신 없어져 진짜 이대로 살다가는. 잘 생각해봐요.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앞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초점이 없잖아 지금. 시댁에서 좀 보태주면. 아니 지금 이혼한 애만 했는데 뭐 시댁에서 바랄 걸 말해요 지금. 응? 그리고 얘기는 하면 시댁에서 도와주거든요. 한 세 번 정도 얘기하시면 도와주는데 문제는 두 분 간의 사이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아, 근데 이미 이 관계를 유지할 제가 자신이 없어서 혼자 잘 자신이 지금 지금이나 혼자나 똑같다니까. 근데 같이 있으면 이거 정신이 없겠어 기주님. 나중에 진짜 답답해요. 그냥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. 아니 나중에 진짜 저기 병원이라도 다대판이라니까 정신과 쪽으로. 왜냐면 헤어나오질 못한다니까 이 상태로 가시면. 지금 올해 몇이죠? 나이가? 48. 48이면 지금부터 다미랑 또 모방인데 52세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정신 진짜 힘들어져요. 병원에 안 가면 못 견딜 정도로.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제가 이렇게 좋은 가정에 이렇게 헤어지라고는 하기 싫지만 이거는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힘들게 하는 지금 관계여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. 힘내시고. 좋은 공수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. 그래도 본인이 혼자 살더라도 돈은 많이 버시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힘내세요. 응.